예를 들어서 뭐 클레이튼만 놓고 보더라도 또 저는 이 클레이튼이 만약에 미국에서 탄생했던 애들이라면 클레이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유저들의 피드백이나 생태계 내에서의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기여들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잘 성장했을 것 같아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좀 힘들죠.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좀 피해를 보셨고 욕도 많이 먹고 있고 처음에 유저들을 불러들일 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주면서 이제 불러들이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합니다. 만약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라고 하면 비트 맥시 분들 신났다. 약간 맥시 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비트만 제외하고 나머진 다 달라. 이건데 지금 딱 그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전까지는 저 같은 개미 개인들이 뭐 이더리움 뭐 32개 갖고 있거나 뭐 60개 갖고 있거나 90개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참여해서 이더리움의 행위자로서 같이 기여자로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한 3,000개 모아온 그거 기관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갑나라 배나라를 할수 있는 거고.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방금 전에 이제 그런 실 서비스 네. 뭔가 우리 사회에 도움되는 서비스 이런 쪽으로 하기도 하고 사업단에서 뭔가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건 돈이 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돼야죠. 그런데 아까 이제 크립토커런시 결국에는 암호화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코인 안 찍고도 굉장한 매출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쪽으로의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가능, 그러니까 사업이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코인을 찍지 않고 사실 이제 사업을 할수 있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소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발생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회에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기서 찾고 싶은데요. 거기라는 건 뭐냐면 이미 기존에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곳. 혹은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곳들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활용을 해서 무언가 밸류를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조금 서스테너블하게 이 블록체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AI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런 그 채용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혁신을 할수 있어요. 왜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그 이력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되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사에다 어플라이를 하는데 요즘에는 크로스보더적으로 해외 취업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링크드인 이런 걸로. 네, 그렇죠. 또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지리적 위치, 한계에 그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취업들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다양한 이력서 포맷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AI 기술을 넣어서 좀 채용을 글로벌하게 가져가려는 이런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있을 때에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핵심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떠한 국가에서는 이게 어떤 그 서티피케이트 되는데 다른 국가에 서티피케이트 안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에 서티피케이트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블록체인 상으로 증빙을 해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만 모두가 갖춘다라고 하면 서로가 이제 그 상호 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다른 포맷의 어떤 이력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한다거나 하나의 뷰로 관리한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산업 간 융합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뭐 신뢰 영역이라든지 분명히 갖고 갈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그 기술적으로도 부분들 분명히 있죠. 현실적으로는 좀 키우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측면이 있고 사실 뭐 우리나라 블록체인 회사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큰 회사들이 다 만들어 갖고 키운 그런 코인들도 많고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욕을 엄청나게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면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회사를 사실 더잘 돼서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영역에서의 가치 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코리아의 이 크립토 마켓은 꼬인 겁니까? 그러게요. 좀 크게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근데 진짜 약간 이거는 저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코인을 일단 찍어낸 그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곳들이 규모도 있고, 자원도 있고, 법률적인 서비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시장 자체가 한국 시장이다 보니까 한국의 그 투자자들의 어떠한 그런 현재 상태가 과연 우리가 이 크립토라고 하는 것을 뭐 기술적으로 어프로치하든 장기적으로 투자자본으로
자산으로 보든 뭐 대체 투자 자산의 하나로 보든 간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들이 좀 약간 아리송합니다. 투기적인 네. 접근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정서적으로 네. 혹은 뭐랄까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네. 서두르는 바람에 더 그런 것도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클레이튼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에 합병을 했지만 클레이튼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이 클레이튼이 만약에 미국에서 탄생했던 애들이라면 클레이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유저들의 피드백이나 생태계 내에서의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기여들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잘 성장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클레이튼이 분명히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도 있었고 처음에 잘 설계되었던 그런 블록체인 메인넷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런칭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클레이튼은 MM을 하지 않습니다. 네, MM을 하지 않고 MM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인위적 부양을 또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곤두박질 치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좀 힘들죠.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좀 피해를 보셨고 욕도 많이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의 특수성, 투자 환경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점. 네, 물론 클레이튼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도 대비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 측면이 그렇죠. 있기도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뭐, 플레이하는 시장에 대한 또 네, 분석이 있어야 되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마냥 뭐 투자자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그 본인들의 실책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제 코인 투자 때문에 그 프로젝트의 성과라든지 기술의 진전이 가려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네. 비단 클레이튼만이 아니고 네, 네. 그걸 확실히 우리나라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약간 기꺾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왔던 한 2년 정도가 네, 아닐까. 네, 네. 아, 물론 그 사이에 뭐 불법적인 일이라든지 불법 네. 요소가 있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지적을 받고 문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국면들이 분명히 지난 몇 년간 있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프로젝트 자체에서도 책임이 큰 게요. 처음에 유저들을 불러들일 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주면서 이제 불러들이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영혼을 팔지 말아라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리는데 네. 네, 그런 얘기 잘못하면 증권인이 뭐니 또 얘기 맞습니다. 나오고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네. 아마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행인 건 그 지금 그런 뭐랄까 우려가 제기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큰 회사 기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넘어가지 않고 전복되지까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아직은 좀 살아있다고 네.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프로젝트들이 그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되지 않나라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시장까지 슬그머니 전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인 프로젝트, 크립토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힘든 요인들까지 우리가 지적을 해봤는데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그 포커싱을 시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 크립토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싹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월부터 큰 네. 건이 좀 있었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상반기를 만약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라고 하면 비트 맥시 분들 신났다. 약간 네. 신나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안 신났어요? ETF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위상에 대한 확고한 정립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비트 맥시 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비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달라. 이건데 지금 딱 그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 에서 봤을 때 또 그렇기도 하고 저는 사실 ETF 미국에서 승인하면서 그 SEC의 게리 겐슬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인정한 건 아니다. 저는 그게 더 훨씬 통쾌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인정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만약에 SEC가 되게 크립토에 친화적이었거나 이런 사람이 의장으로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만약에 통과됐다라고 하면 그 뭔가 그 신남이 덜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그 공격적이고 적대적이었고 지금도 적대적인 이런 사람이 끝끝내 마지막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통과되자마자 보란 듯이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의 위상을 좀 글로벌이 다 확인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 패배한 장수가 내가 졌지만 진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하지만 네. 환경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 패배할 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네. 수긍하는 그런 모습에 크립토 시장이 좀 환호했던 그쵸. 그런 측면에 1월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ETF를 통해서 상당한 자금들이 유입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6월까지 왔잖아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알트코인은 또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을 3월 중순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때 이후로 지금 그 후에 세달 동안 오히려 침강한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시총에 1, 2, 3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스톨코인을 제외하고 지금 비트를 제외하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보게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비즈니스가. 비트코인은 사실은 진짜 금융 자산으로서, 네. 투자 자산으로서, 지금 또는 어떤 뭐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여지는 거고요.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사실은 사업체가 존재하고, 이 사업체의 어떤 핵심이 되는 이제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체가 얼마나 더 확장을 하는가, 혹은 이 사업체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가, 이런 것들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비즈니스가 완전히 좀 다르게 나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이더리움과 솔라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에 대한 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기술에 대한 평가. 얘네들이 안 망할 것인가?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 믿을 만한 지금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얘네들이 만드는 커뮤니티는 얼마나 있어? 라든지 얘네를 지금 믿고 있는 그 자산, 우리 보통 TVL이라고 하죠. 락업된 자산들이 얼마나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막 들어가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이들의 어떠한 가치라든지 현재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지는 당연히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이자 통과하고 나서 비트코인 ETF로 이제 들어오거나 몰려온 어떤 관심들은 사실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죠. 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또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재밌네, 가치가 있어 보이네라고 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영역이 확장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몰려든 자산이나 혹은 관심도들이 아직까지 그 산을 넘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뭐 그것이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해한 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약간 비트코인은 그 자연계에 있는 원소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하죠. 네. 그냥 투자 자산으로서 그냥 직관적이죠. 유일하다. 네. 유일한 유일하고 직관적이죠. 직관적이다. 그 이외에 설명할 것이 없다. 네. 딱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반감기 같은 그런 설정 빼고는 약간 진짜로 원소에 가까운 그런 성격인데 네. 나머지는 약간 주식 평가하듯이 뭔가를 맞습니다. 계량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다. 네. 그런 성격인데, 요거 방금 전에 말씀하셨긴 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투자를 골라내야 되는 그런 VC 같은 입장이라면 어떤 걸 주로 보게 되는 겁니까? 근데 진짜 그 요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 FTX 사태?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통과해 오면서 그 VC들이 화들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팀에 대해서 우리가 레퍼런스 체크 가능한가? 이거였어요. 전통적으로 웹2에서 투자를 잘 해오던 VC들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강점이 있었냐면 이 바닥에 크게 될 놈은 내가 다 알아.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돈 크게 하면 돼.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크게 될 놈, 옆에 크게 될 놈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크게, 내가 투자해놓은 크게 될놈 회사에 소개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토스의 투자자면, 이승건 대표님한테, 주변에 똘똘한 후배 없어요? 이렇게 투자에 대한 걸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되게 워킹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카르텔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좋은 어떤 창업가들을 골라낼 수 있고, 그 좋은 창업가들을 신뢰하면서 갈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토대들이 있었는데, 웹3로 넘어가면서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웹2에 있는 대표들, 저희 웹3 잘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건 거고, 그럼 이제 웹3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찾지 하다가, 전통적으로 웹2에서 잘 워킹했던 게, 뭐, 좋은 학벌, 혹은 뭐, 좋은 집안, 뭐, 이런, 혹은 잃을 게 많아 보이는 아이들, 뭐, 근데 똑똑한 아이들, 오스발 보던 그림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목했던 거고, 사실 그게 FTX의 꼬구리 네. 대표가 가장 상징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간과한 게, 이게 어마어마한 그 돈을 만들어내는 사실은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돈 찍어내는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다른 어떤 사업들도 돈을 찍어내는 사업은 없었어요. 그런데 웹3의 사업들은 그렇죠. 돈을 찍어내는 건 거죠.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이제 크립토커런시 네. 화폐 발행 사업에 가깝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무게감,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곳이 사업자도 투자자도 사실 많이 없는 거예요. 윤리성이 네,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FTX 같은 경우에도 FTT 찍어내기, 돈 복사 찍어내기로 엄청 위험한 어떠한 서클을 만들었었고 그거 하나가 끊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던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나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 창업가의 어떠한 자질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대한 날리지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화들짝 놀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이제 팀이 진짜 중요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레퍼런스 체크를 하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되게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중심으로, 관심도를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보통 얘네들이 이제 유동성이 작고, 그 다음에 막 그 홀더들도 좀 적고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관심이 높으면 그냥 가격이 높은 거지. 그런데 이러한 애들이 지금까지 자기네 작은 시장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블록체인 기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것도 쉽게 토큰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걸로 토큰 쉽게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 내가 트럼프가 좋아. 그럼 트럼프 얼굴 AI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게 내 토큰 상징이야 하고 뭐 럼프 토큰 찍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걸 찍는 것도 쉬운데 이걸 유통하는 것도 너무 쉽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솔라나에서 찍어야지 하면 솔라나 가가지고 밈코인 하나 발행해서 이제 그 디스트리뷰트 하는 거죠. 상장되는 건 다른 얘기긴 합니다.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관심을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자산군이 안정적으로 세상에 존재했는데,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랑 만나니까 이 관심이라고 하는 자산군을 가지고 코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뭐 굉장히 단시간 안에 사람들의 관심을 자아내고 그걸 가지고 높은 가격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근데 이 관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만들어진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VC들은 또 여기서 뭐야 저 관심이 도대체 높은지 안 높은지 저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계량화해야 돼. 네, 네. 맞아요. 막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예. 고민들이 엄청난 건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는데 네. 좋아한다는 거의 측정 자료가 뭐 예전에 서비스였다면 네. 매출이라든지 네. 뭔가가 있을 텐데 매출도 네. 아직 없는데 네. 어떻게 이걸 측정을 하냐. 맞습니다. 그거죠. 네. 진짜 어렵긴 한데. 네. 그래서 기존에 그 어쨌든 VC들이 사실은 기존에 뭐 웹2에 투자할 때에도 쉽진 않아요. 가치 평가라고 하는 걸 한다는 거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들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런 건 있었어요. 상대 가치 평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랑 유사한 일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뭐 상장되는 곳이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걔네 이제 붙잡고 뭐 상대적으로 가치를 측정해서 요 회사의 밸류에이션 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한다던가 예.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 웹3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도 이제 어려운 건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디파이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런 그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디파이하고 그다음에 뭐 레이디움이라고 하는 솔라나의 디파이를 비교했을 때 둘 다 하는 일들은 그 해당 되게 큰 메인넷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기축은행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둘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가격 차이도 많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럼 이거는 메인넷이 당장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야? 아니면 TVL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야? 유저 수는 근데 얘네가 더 많다며 근데 얘네가 더 싸? 뭐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단순히 기존에 우리가 가치평가를 할 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려운 건 거죠. 네, 거기서부터 지금 나오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찾아 나가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우리가 가치 평가라고 하는 거 결국에 얘네는 토큰은 가격 대고 다니는 애니까 가격 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거래소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적정한 가격을 측정해서 이 가격을 달고 나가야지만 거래소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제 이것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들에서도 가격 평가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부적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래소뿐만이 아니더라도 거래소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제대로 가격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또 가치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거기서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온체인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반영시켜 볼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들도 되게 많이 하는 상황이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이제 가상자산 평가업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네. 그 다음에 회계 감독으로는 이제 오딧이라고 하는 웹3 네. 오딧 네. 그 회사도 그쵸. 상당히 많이 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웹3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가격 발견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이 많이 커지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거. 왜냐면 개인들의 어쨌든 간에 놀이터로서는 결국에는 이 시세 조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좀 탄탄한 기관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좀 제대로 된 시장에서의 가격 발견 같은 것도 가능하다. 이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법인이 지금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한계?
상황인 건 거죠. 그런 가치 평가의 척도가 잘 되려면 이제 기관이라는 일종의 전통적인 세력도 있고 그래서 믹스매치가 잘 돼서 생태계가 좋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TF를 통해서 믹스매치가 쫙 되고 있는데 이게 된다는 게 크립토 진영 입장에서 좋은 건지 혹은 가상자산을 원하는 전통금융 입장에서 괜찮은 선택인지 사실 그거 자체는 전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이 아닌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퓨어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ETF를 싫어하시는 분, 비트코인 진영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비교적 단순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처음부터도 금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였기 때문에 P2P 전자화폐니까요, 이름이. 그치? 네, 맞아요. 처음 태어났을 때 이름도.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으로 오면서부터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 화폐라고 할게요. 이 세상에서의 화폐인데 이 화폐가 발행되는 것이 이 기여자들한테 이제 발행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여자들이 어떤 기여를 하냐면 뭐 얘네들이 그런 합의 알고리즘이라 부르는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노동을 제공하고 근데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도 이더리움 정말 가지고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건 거죠. 예전에는 다할수다할수 있었는데, 있는데 네,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뭐 투표도 참여하고 하면서 거기서 기여 하면 다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이더리움 받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들이 개별 행위자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사실 월킹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구나라고 인정해주자까지 간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어떤 기관들이 여러 개인들의 돈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게 되면 뭔가 그전까지는 저 같은 개미 개인들이 뭐 이더리움 뭐 32개 갖고 있거나 뭐 60개 갖고 있거나 90개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참여해서 이더리움의 행위자로서 같이 기여자로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한 3,000개 모아온 그거 기관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갑나라 배나라를 할수 있는 건 거죠. 여태까지는 프라이빗에 가까운 네. 업체가 맞아요. 그거를 막 바스락바스락 이렇게 주섬주섬 네. 모아서 그래도 나는 큰 손이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인스티튜션이 막 3,500개, 6,000개 이렇게 네. 갖고 온다 이거죠.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그것과 동등하게 어떠한 하나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행위하는 게 맞는가? 그것이 우리가 최초의 이더리움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과 맞는가? 이거는 사실은 이더리움도 준비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측도 안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그럼 기관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런 그 하나의 행위자로서 행위하는 것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당연히 이제 크립토 진영 입장에서는 아마 까다로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계속 그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웹3의 본질이 그 개개인들이 권한을 가지고 이 권한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걸 통해서 전체 생태계가 이익을 함께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핵심적인 그렇죠. 가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통 금융 생태계는 뭐죠? 중앙에 누군가한테 항상 의탁하잖아요. 내돈좀 관리해줘. 뭐내돈좀 맡아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신뢰를 다 이양해놓고 이들이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건데 완전히 부딪히는 건 거죠. 근데 지금 요것들이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섞이는 과정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또 해결책을 예전처럼 언제나 그랬듯이 해결책을 찾겠지만 초기에는 상당한 어떤 여러 가지 좀 그런 혼선이 있지 않을까,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